자,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천국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두 주 전에 했던 당신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구원은 안녕한가? 그 말씀과 이어서 그리고 요즘 우리 1대1 양육의 네 과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거나 혹 아직 예수님을 구원하지 못한 분은 이 네 과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꼭 몇 번 들으시면서 꼭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구원을 확인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7년에 그 삼성의 그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씨가 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처럼 했던 24개의 질문이 이제 지상에 발표되면서 좀 공개된 적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은 신은 존재하는가? 사실 이 이병철 씨는 이런 질문을 안 했던 것으로도 훗날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저 앞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오늘이라고 하는 삼성을 만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본인은 장사꾼이라고 영원한 장사꾼이다 그렇게 돈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년에 인생을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의 고민이 고해성사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정말 끝은 있는가? 끝은 있는가? 인생의 죽음 말고 죽음 이후에 끝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무엇보다 14번째 질문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불교와 또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었던 그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새가 되는 그가 기독교를 혹시 개종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 질문들의 답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질문을 한 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사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세상의 돈은 대한민국의 돈은 그 사람에게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죠. 세상의 운도 따랐죠. 그렇게 돈을 벌어 봤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죽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계의 온갖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나고 다 의료진들을 불러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었지만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질문을 고해성사처럼 신부님에게 드렸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삶과 죽음을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혹시 잘 사는 게 뭔가 그냥 결혼 잘하고 애기 잘 낳고 애들 잘 자라고 돈 그냥 어느 정도 벌고 명예 어느 정도 얻고 은퇴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죽는 거지라고 하는 것이 괜찮게 사는 건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병철 씨가 생각했던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과는 사뭇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라고 물었던 전의 질문 13번째 질문이 뭐냐, 모든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일진데 왜 기독교만은 다릅니까? 라는 것이 이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목적, 그에게 만약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그는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치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그에게 있어서 신은 혹이나 마지막에 보험 드는 셈 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경영인, 부자, 성공한 사람의 칭호를 받았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가 있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병철 씨 회장과 같은 이병철 회장 같은 이 종교관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신방을 가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에게 이병철 씨 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좋은 데 가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데가 어떤 것이 좋은 데일까요?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고백일지인데,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 가운데 은연 중에 사라진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 얘기, 천국 얘기, 죽음이라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어느 정도 살면은 또 천국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라는 것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진짜 죽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갈 심판에 대한 부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피의 복음보다는 좀 더 근사하고 고상하고 괜찮게 보이는, 적당하게 선행을 하고 그냥 나는 나름대로 경력, 스펙을 쌓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또 괜찮고 또 이 땅에서의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조건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저 저 정도 살면은 저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지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구원은 안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출발은 어려움과 질병,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닌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떠난 상태임을,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였음을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저질러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는, 그 역시도 죄지만은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죄임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어서도 죽고 어려서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는 건 죄의 삭 때문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단축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안 됐어. 아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걸.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우린 죽음이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 중에 비타민 먹고 오래 살고 싶어하고, 이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는 한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주었던 증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과 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사망,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향해 그분이 오심으로 구원의 길,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닫으시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심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살림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구원이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그 구원이 완성됨입니다. 죽음이란 죽는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뇌가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죽음이라고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본향으로 영생하는 삶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얘기한 게 11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13절 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장차 도착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소망하며, 그래서 자기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했네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은요, 얘가 낯설어요. 외국인 낯설은 거예요. 저는 타향 외국에서 21년을 살아봐서 알아요.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외국인이에요. 낯설은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땅이 좋다는 건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이 낯설어야 돼요. 어느 날 이 땅에 살고 좋아요. 감사하지만 어느 날 이 땅이 낯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외국인과 동시에 나그네래요. 나그네는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텐트를 접고 떠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본향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어도 나 고향에다가 묻어줘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남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에 본향은 고향이에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그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믿음장 11장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완성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본향에서 그 하나님 나라 예배하신 성,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예요. 분명한 장소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그 하늘에 있는 성, 천국,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그 갤럽 조사인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더 또 올라가면 올라가지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땅이다 라고 한 사람이 무려 41.2%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정에서 예쁘게 살고
애들 잘 키우고 살고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기독교인 중에 41.2%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내가 내려감에 천국이 임했다 하셨고 너희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돼, 왜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천국의 평안이, 샬롬이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천국이 그 마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장소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천국이란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무려 44번을 천국이란 말을 마태복음에서 무려 44번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말과 섞어서 55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만이 아니라 장차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그것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결코 순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압제와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하는 믿음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다 배신하죠, 다 배도하죠. 조금이라도 뜻한 물 먹고 조금이라도 좋은 것 먹다가 끝나겠죠. 그러나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음이더라. 그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요 모든 인생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와 연결되는 모든 말씀들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다 보세요. 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만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단어를 뭐래? 난 부활이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다. 죽지만은 산다.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이 말은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나는 영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란 단어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예요. 가장 두려운 단어고 가장 갑작스러운 단어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조만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니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구원을 위하여 치열하게 사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마친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오늘날 혹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어디로 가는지를 묻질 않아요. 그게 물론 마음속에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구원의 확신도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고. 오늘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받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와요.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만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아예요. 왕후장상에게도 그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 떵떵거렸던 대통령들도 어느 날 쪼그라들고 어느 날 장례를 하고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에서 책망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첫 번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성령이 와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는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거 신경 안 써요. 구원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 그게 구원이지. 세 번째, 심판, 그건 죽어봐야 알지 라고 뒤로 밀어버리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건 기독교지, 당신들이 믿는 종교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 가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그 권력자도 그 왕후장상도 이미 그때 그로부터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2000년 전 그저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구원만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잘못된 정치와 부패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가난과 불공평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죄로부터의, 바로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름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선 자기가 사는 대로 그대로 평가를 받고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란 건 뭐냐면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람은 어떻게 살죠?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짓죠? 죄를 져도 괜찮겠다 싶은 믿음이 생기니까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니 곧 이것이 뭐라 그랬죠? 불못,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심판.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눴죠. 모든 사람은 육은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둘째 사망, 즉 불못으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짐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오늘 좀 좋은 얘기 주시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이 얘기가 가장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가장 좋은 얘기예요. 이 좋은 얘기를 안 들으면 정말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것처럼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왕에게서 온 승리의 소식이거든요. 위로의 소식, 영고 반창고 바르는 그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을 여는 참길, 좋은 소식, 오늘 이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잊혀진 단어, 잊혀져가는 단어,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 답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믿으면 여러분 중에 구원 받으려고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도덕적인 믿음이에요. 그저 그냥 이렇게 살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내가 알아서 간추리고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단 나가는 건 괜찮으니까 라고 하는 수준에서 생각할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느냐? 아주 단세포적인 대답으로 얘기한다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저급하게 저렴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물고기가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향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렇게 자기가 죽을 장소를 향해 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다 사람들 그냥 살더라 라고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바로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는 것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라면, 그리고 지옥이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적당히 양심껏 살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서 조금 좋은 일도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두 주 전에 들었던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구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루어진 구원이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이 회자되는 마음이 마음 관리, 마음 평안, 뭐 마음 학교, 이런 마음의 평안을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이런 것이 많이 회자되고요,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한 분이 저에게도, 한 권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내용을 마음의 평안으로 드십시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그 내용이 얼마나 거짓 복음인 것을 그분은 사실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음악도 좋고 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걸 이걸 자꾸 퍼뜨리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그게 구원인 줄 알기 때문에요. 거기 내용이 이거였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마음이 갈 것 같아요. 너무 애쓰지 마라. 이것도 제 목소리가 아니라 성우 목소리, 기가 막힌 목소리로 너무 애쓰지 마라. 이 말이 나오니까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가 뭐냐면 올 곳은 오고 갈 것은 간다. 그러니까 왼수 같은 애들이 생각나면서 이야 이거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막 물 개울에 물소리가 쫙 흐르면서 막 그냥 흘러가라,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우주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 인생은 돌고 도는 법. 저도 잘못하다가 아멘 할 뻔했더니까요. 무념무상 마음을 비워라, 우주와 자연과 하나가 되라.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거짓 복음인지, 그냥 죽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명확하게 끊고 맺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죽으면 눈 감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확신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정말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한 끈이라도 있음을 위로차 그리고 그러기를 소망하는 기도는 드려줄 수 있지만 말씀으로는 구원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면 그 구원을 위해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장담할 수 없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막연히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도 뿌리고 자연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 채 죄에게 지면은 지옥에 가요. 예수님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100%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자는 천국에 있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찌 똑같은 천국을 그냥 사는 사람도 천국 가고 피 흘리기까지 구원을 지킨 사람은 그렇게 지켰는데 그냥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면 물에 빠져 죽지 어떻게 그냥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음란과 정욕 그러나 성공의 대명사였던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분이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 땅이 전부면 죽으면 끝이면 너희가 왜 믿냐라는 거예요. 왜 믿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이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의 원어는요 most, the most miserable, 가장 불쌍한 자니라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뭐냐?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결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거기 묶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네가 뭐가 다르냐. 일이 일비하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이 땅이 끝이지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어린 시절 모태신앙이나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회라는 단어조차 교과서에서는 봤지만 이게 정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무속의 가정, 돈과 명예의 영에 완전히 붙잡혀 살았던 부모님 밑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라는 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란 단어는 그저 성탄절에 오징어 먹으면서 왕중왕 영화 봤던 게 전부예요.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그리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원서를 가지고 저에게 디밀었던 것이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였어요. 신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도 관심도 없으시고 그분이 가서 원서 사주시고 저를 손잡고 데려가서 입학 신청을 해주신 게 신학교였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은 1도 없었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니까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권사예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집사 권사 장로도 그때 알았어요. 갔더니 장로교 뭐 순복음 침례교도 있더라고요. 뭐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영적인 배경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 새벽기도 하는 줄 알고 새벽제도 나가서 구원을 달라고
그 구원받은 경험이 너무 커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올까 의심도 있었지만은 정말 죽을 마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어머니는 중학교 3학년 때 돌아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 학교에 제일 먼저 가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원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장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척을 하겠어요? 가상으로 만들어낸 신, 이걸로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린 시절에 저는 상은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상인 줄 알았는데 이 상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즉 주님이 주시는 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상.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 천국을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미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980년대 초인데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 물론 있었고 이민도 가는 사람이 있었고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얘기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건 교과서에서 본 단어예요. 영화에서 본 단어예요. 이 아이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기는 아침인데 저기는 저녁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도 가서 사람이 15시간을 비행기가 가가지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구본을 돌리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수없이 집어봤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시궂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본 것과 아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계속 만났어요. 그가 미국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미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있다는 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지 티켓을 살 수 있잖아요.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준비를 하잖아요. 막연하게 있겠지, 절대 준비 못합니다. 막연하게 언제 오겠지, 절대 티켓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든지 본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아직도 천국을 믿습니까? 역설적인 질문이지만 혹 여러분 주변에 논리적인 분이 있거나 이성적인 분, 고상하게 예수 믿는 분, 천국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가지고 아직도 천국을 믿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직도 천국을 믿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글쎄, 천국이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안 가봤으니까 뭐 있겠지 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 아니야 그거? 다 종교마다 그런 거 있잖아, 내세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대답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믿음을 알고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전통,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경험, 이것이 아닌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막연히 천국이 있겠지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죽어봐야 알지, 안 믿는 것보단 믿는 게 낫겠지 뭐, 보험 든 셈 치고 하나 들어놓을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겠지, 속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잠시 평안이 오는 것, 그것도 또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도 없고,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만이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얻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안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화라면, 우리는 마지막 그 땅에 천국에 갔을 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으면서 또 아내하고 계속 이 찬양을 너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희의 고백 속엔 천국이 참 많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 땅에 낙엽도 이렇게 예쁜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요, 야, 이 땅에도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은데 천국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을까. 별로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천국에는 놀랍겠구나, 그 천국에 대한 그 은혜와 사모함이. 그런데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더라고요, 고백했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492장 요즘도 잊혀진 찬양 그 중에 하나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가사 기가 막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더라고요. 아, 내가 잠시 사는 거구나. 근데 항상 찬송 부르다가 뭐라 그래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가리. 2절 가사 뭐예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눈물과 고생이 얼마나 인생에 많아요, 그걸 다 겪은 후에 나의 갈 길 끝까지 주님의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네. 3절 가사가 또 어떻게 돼요?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때로 언제까지 가든, 언제까지 고난이 와야 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산은 높고 고름 깊어요. 그런데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몸은 아프고 힘들어도 그날이 오리. 마지막 4절 가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의 완성인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천국에 있습니까? 이 천국을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천국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천국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오늘 다시 힘을 내고 내가 남은 인생, 그래서 감사함으로, 강건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송 같이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 주님 내가 이 천국이 있음을 내가 믿고 사모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찬양 감사함으로 부르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와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기리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와 바다 쓰고 함께 다니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어떤 날이 복된 날이 내게 다가오리라 벌이 열린 척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화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화 받아 쓰고서 주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도 좋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해도 좋습니다. 주여 내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이 고백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화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나를 부르신다여도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영광스럽게 가겠습니다. 이 천국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높고 빛난 면류화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기리 살리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축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신 믿음 끝까지 지켜, 피 흘리며 지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살 때에 주님 날이 저물어 나를 오라 하시고 급한 일이 있어 나를 먼저 오라 하신다여도 주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역사입니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주님 친히 닦아주시고 나에게 빛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천국, 그리고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하신 지옥, 아버지 고상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믿고 종교적으로 믿고 이론적으로 믿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오늘 나는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천국이 있음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천국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영혼에 새겨져 두 손 든 손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로 이 시간 울면서 온 종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온 종들이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강도 만난 심정으로 온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종들의 두 손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임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모든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손들고 주님 내 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두 손으로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우리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우리 친척들, 친구들 그 영혼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그들도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